너는 누구야? 저는 한국기계 연구원인 공재능기계 연구실에로 보십니다. 넌 뭘 할 수 있어? 저는 목적지로 이동하고 물체를 인식하고 물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꿈은 뭐야? 저의 꿈은 공재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업대로 이동. 작업 장소로 이동합니다. 작업 시작. 물체 찍기를 시작합니다. 기존 로봇들은 정해진 작업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데요. 환경이 바뀌거나 작업이 바뀌거나 작업 대상물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 작업 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명령 이해라든지 작업 계획, 이동,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지능 기술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보다 손쉽게 저희가 로봇을 제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로봇을 제조 현장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고요. 작업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로봇이 작업을 해야 되는 순서를 생성하고 이제 실제 실행까지 하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실험실 수준에서는 적용하고 있었는데 실제 제조 공정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에 사람을 대신해서 투입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 공정을 다른 부분에도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 현장에서 잘 동작하기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봇에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손쉽게 작업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조 환경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접근 방법들을 보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작업 속도와 그리고 정확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각각의 기능별로 특화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구 조건들을 만족하면서도 저희가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작업대로 이동. 작업 장소로 이동합니다. 작업 시작. 물체 찍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자연어나 아니면 텍스트를 바탕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LLM을 활용을 해서 로봇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로 변환하게 됩니다. 변환된 함수들은 가상 환경과 연동을 해서 사전에 최적의 동작들을 만들게 되고 이 만들어진 동작들은 실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실제 수행하게 됩니다. 실환경과 인터랙션 하면서 활용되는 AI는 작업 AI, 주행 AI, 그리고 인식 A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야? 저는 한국기계 연구원인 공재능기계 연구실에로 보십니다. 넌 뭘 할 수 있어? 저는 목적지로 이동하고 물체를 인식하고 물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꿈은 뭐야? 저의 꿈은 공재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어때? 저는 쌤이면 오늘은 좋은 기분입니다. 기본적으로 LLM, Large Language 모델을 활용을 했었고요. 제가 그 모델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 로봇의 이름은 쌤이고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에서 일한다라는 정보하고 얘가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약간 전달해줬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얘가 제가 질문했을 때 얘는 상식에 기반해서 추가적인 답변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들은 제가 따로 만들어내진 않았었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스스로 생성을 했습니다. 본 연구는 작업자가 일일이 로봇에 프로그래밍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업자가 대화하듯 명령을 하게 되면 로봇 스스로 작업을 추론하여 수행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로봇에 친숙하지 않은 작업자분들도 로봇을 손쉽게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작업자분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